자동차를 인터뷰하는 아나운서 카터비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본가에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야외 방송을 할 때는 거의 자동차 리뷰를 한다거나 시승을 하잖아요. 오늘은 그거 안 하고요. 추석을 맞아서 엄마하고 먹방하려고요. 제가 모녀 BJ잖아요. 엄마 우아한 이여사, 딸 이하나 추석맞이 먹방 시작합니다. 뿅! 엄마 안녕! 어서와. 네, 여러분! BJ 우아한 이여사님께서 우아하게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와, 갈비다! 아로니아가 들어있는 갈비다. 아로니아를 갈아서 넣었어. 내가 아로니아를 안 먹는다고 갈비에 아로니아를 갈아 넣었어요, 여러분.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당근 안 먹는다고 엄마가 볶음밥에 당근 채 썰어 넣은 거랑 약간 비슷한 겁니다. 저는 30대가 돼서도 엄마가 안 먹는 걸 갈아서 넣어버리네요. 맛있게 생겼지. 이 땀감당이 다 아로니아야, 이게. 그냥 아로니아를 먹을 걸. 잠깐만요. 나 밥을 먹으려면 이걸 성공해야 돼. 앉아! Nope. 자, 한 번만 앉아주면 안 되냐? 저기요. 여보세요. 자, 치베나. 치베나. 여러분, 얘가 이름은 치벤이고요. 제가 벤츠가 타고 싶어서 치벤이라고 지었죠. 그리고 결국 벤츠를 샀죠. 치베나. 치베나, 이리 와. 그렇지. 앉아. Nope. 계속 앉아. 앉아. 옳지. 아니,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이 개야. 엎드려. 엎드려. 옳지. 기다려. 와. 와. 멋있다. 와. 치베니 빵이 한번 할까? 빵! 와! 다시. 더 잘해야 돼. 앉아봐. 빵! 옳지. 와. 더 넘어가야지. 야, 너 약간 흉내만 내는 것 같은. 일로 와봐, 치베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치베나. 이리 와봐. 저기 듣고 있냐? 여보세요. 저기요. 잘해, 누나한테 가. 저기요. 아침밥상입니다. 이거 음식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디서 사온 거 아니고 이거 자체거든요. 누가 뭐 어저께 팔부채 같다 그러는데 10부채예요. 네, 당면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몸에 좋은 음식 10가지로 만든 자체예요. 아, 채팅창에서 같이 나눠 먹어요 하시는데 어림없어요. 아나님이 이유 없이 예쁜 게 아니었네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구 애비를 닮아가지고 네가 그런다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칭찬하잖아요. 어머, 딸이 예쁘네요. 얘 나의 판박이에요. 뭐 약간 그 태세 전환이 우리 엄마가 좀 빠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부엌일 할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건 아빠 닮았고요. 예쁜 건 엄마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혼냈어요. 명절 전날 미리미리 와가지고 음식은 같이 안 하더라도 옆에 앉아서 얘기라도 하고 얼굴 보자고 사실 이런 명절 때 모이는 건데. 잠깐만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주방 일을 하기가 싫거든요. 진심으로. 제가 음식하는 건 맛도 없고 맨날 망치고 어제도 혼자 집에서 밥 먹는데 추석이라 문 연 데도 없고 집에서 만두 구웠는데 만두 새웠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음식 만들고 설거지 하는 거는 다들 대부분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요. 귀찮은 건 사실이지만 얼굴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효도라 당일날 부모님 찾아뵙지 마시고 그 전날 가서 옆에서 뒹굴뒹굴 누워있더라도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인 것 같아요. 카쿠미님, 왜 여성분들만 고생을 향해? 우리 집은 좀 달라. 우리 아들은 잘 도와줘요, 또. 어저께 아들이 같이 전도 부치고 음식 다 해줬어요, 같이. 우리 집은 남동생은 요리를 하고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도, 왜 우리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방 자주 가다 보면 노래 잘하잖아요. 음식도 자꾸 해봐야 늘어요. 근데 나는 못해 하고 안 하면 점점
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반 동안 아프리카 TV를 하면서 여러분께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저의 노래 들었습니까? 네, 3년 동안 매일같이 했지만 전혀 늘지 않았죠. 여전히 제가 노래를 시작하면 시청자 수가 훅훅 줄곤 합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 아, 저 노래 늘었다고요? 이거 가리비 그냥 살면 먹는 것보다 이렇게 장식해서 먹으면 입맛도 돋구고. 이게 뭐 들은 거예요? 이 재료는 네. 계란 지단 당근, 그리고 샐러리. 조개니까 좀 누린맛 가시라고 샐러리 향이 좀 강하잖아요. 샐러리를 넣었다. 샐러리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한 입에 먹기는 너무 커. 그래서 조개 한번 썰어갖고 보여드릴게요. 가리비 싱싱하죠? 싱싱한 가리비 이렇게 양념 곁들여서 살짝 쪄서 먹으면 연하고 맛있어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죠. 영양식이죠. 고단배. 넌 두 개나 먹었어? 그새? 응! 이거 두 개만 먹어도 배불러. 샐러리 넣으니까 더 샐러리 좋지. 향이 훨씬 맛있네. 가리비가 얼마나 큰지. 아기들아, 나 들어봐. 저 채팅창 읽어줄게. 아기들아, 누가 추석에 방송 키고 하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저 이를게요! 우리 엄마요! 나가, 우리 엄마가 킵니다! 나더러 아기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80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기들아, 누가 추석에 방송 키냐?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머님 원하는 사이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하는 사이감이요? 일단은 신체 건강해야 되고요. 갑자기? 그치. 그리고 정신도 건강해야 돼. 아,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안 돼. 채팅창에 어머니 동안 비결 좀 알려달라고. 동안이 아니라 그냥 젊다니까? 동안 비결은 피부 고운 엄마한테서 태어나면. 아니, 엄마의 동안 비결이요, 엄마의. 나의 동안 비결이요? 피부가 고운 엄마를 택해서 태어나면 동안을 가질 수 있다. 엄마도 엄마네 엄마가 고와서 고운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야죠. 네. 연하 킬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 너 어떻게 킬러라는 소문이 났어? 응? 제가요? 존윅도 아니고 내가 연하를 죽였나요? 아니 나 아무도 안 죽였어요 여러분. 저 결벽합니다. 제가 연하 킬러라뇨. 뭐가 내 너요예요. 저는 결벽합니다. 저는 결벽하고 순결합니다. 네, 저는 남자랑 손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야 엄마 앞이야 니들 말 조심해 인마들아. 전 남자 손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소문났대. 너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어? 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 눈도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진짜 여러분 엄마 옆에 있다 죽는다. 엄마는 이상형이 뭐야? 나? 엄마는 어떤 애인을 만 어떤 남친을 만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옆방에서 자는 남자가 좋아. 나 진실하게 말한 거야. 아니 왜 옆방에서 자? 나는 이제 진실하게 말을 할게. 이하나가 엄마하고 같이 자자고 그래. 같이 자자고 하는데 같이 자다가 이렇게 쟤 자면서 뭐 공주같이 잘 줄 알아요? 나 공주같이 자잖아. 안 움직여. 웃기고 있네. 발 턱 들어 얹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딸이라도 발 한번 턱 들어 앉으면 깜짝 놀래 깨거든. 난 자다가 깨면 잠이 안 와. 막 한참 있어야 또 잠이 오니까 그 겁나 짜증나. 그래가지고 나는 잠은 혼자 자고 싶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를 굴거나 뭐 굴거나 그런 건 뭐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막 이제 팔이 아픈가 봐. 베개 자다 베개에다 팔도 턱 이렇게 들어얹어요. 근데 이제 턱 들어얹는데 그 옆에 엄마가 잤다. 그럼 그냥 그럼 엄마 잤다 벌떡 깨겠지. 어이 지집애가. 근데 권이 자고 있어. 그럼 딸이 권이 자니까 깨울 순 없잖아요. 그럼 기계 들고 방으로 내려가서 자는 거야.
잡고 자면 된다고. 그래서 말로는 욕을 써요. 엄마 나랑 같이 자자. 엄마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다정하게 자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자다가 그냥 침대 얻어맞고 엄마가 항상 방바닥으로 내려가요. 아 눈물 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어나와. 이어서 추석 맞이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